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7월 5일 어제는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와 유산을 의미하죠. 하지만 일본이 산업화의 유산으로 알리고 있는 군함도는 참혹한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 지옥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군함도를 아십니까?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일본어로는 하시마입니다. 섬에서 석탄이 발견되자 1890년 미쓰비시 그룹이 섬을 매입해 탄광 사업을 했는데요. 미쓰비시가 세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멀리서 보면 군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불렸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이곳으로 강제징용했습니다.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는 약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끌려가 50도가 넘는 1000m 아래 땅 속에서 매일 12시간을 일해야 했는데요. 숨쉬기조차 힘든 해저 탄광에서 질식사나 압사는 다반사였고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로 죽기도 했으며 도망가려다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5일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여기에 군함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2017년 12월 1일까지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군함도는 일본 근대화에 공헌한 유명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섬 어디에도 이곳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안내서 한 장 없는데요.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톡톡 뉴스 화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